다시 한참 교회 얘기하다가 이 광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 되게 묘한 아이러니. 예, 참, 아이러니. 저는 지금부터 자가격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광고는 또 해버리네. 코코메디입니다. 여러분, 네. 부부 생활이 어려운 남성을 위해 코코메디를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김용희 PD한테 궁금한 게 네. 일주일에 이 광고 몇 번 합니까? 아, 지난주에도 한 번 했습니다. 네. 저희 제가 왔을 때도 한 격주에 한번 하시는 것 같은. 아니 아니 따 프로 다른 프로그램 제가 원하지 마시고. 네, 자, 아, 이제 그 능숙해지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내가 지난번에 광고하고 이거 빼지를 않았네. 어? 여기 이제 아. 여기 호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꽂으시고. 아. 네. 끼는 거군요. 네, 네. 꽂으시고. 예. 네. 아우 이게 안 들어가니. 응? 꽂고 요 기기에다가 이렇게 또 마치 그 전원을 넣듯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전원도 같이 넣어주시고. 아유, 능숙합니다, 손길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전원을 연기하고,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바로 넣진 마시고, 요 연고 같은 거 있습니다. 이 젤 같은, 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열어주세요, 네. 옆에. 아, 10년대 조교가 좀 돼주세요. 요거를 짜가지고, 여기 이제 그 겉부분에 네.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위를 이제 넣어서 눌러주시면은,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만 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부부 생활이 어려운 남성을 위해서 코코메디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아내와의 잠자리에 자신이 없으신 분, 그로 인해서 부부 생활이 원만치 않으신 분, 또 남성으로서 점점 자신감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루 딱 10분만 코코메디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걸로 들고 해주십시오. 아, 이걸로. 아, 예. 이걸 넣을게. 아, 이거는 어디든 이제 그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이걸로 좀.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넣어주시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이 코코메디는 남성 생식기의 혈액 유입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는 이게 뭐 장인님 살과 뼈로 되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해면체 내에 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코메디를 통해서 해면체 내에 혈액 유입을 원활하게 하면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허위 과장 광고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 이거 광고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맞아요. 자, 그래서 광고 문구 하나 갖고도 아예 그 뭐 판매 중단 이런 네. 조치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아, 신중을 기한 게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과장돼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런 아니, 그 기능이 있나? 있다는 거예요. 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 특허 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광고 역시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아, 네. 그 기능이 있다는 것 네, 자체도. 믿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구매 방법 검색창에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로 검색하시면은 상단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다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또는 코코메디 대표 번호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네네.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자신에게 딱 맞는 코코메디 사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상담 때 김용민 TV에서 광고 보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특별한 이벤트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김용민 TV 코코메디 이벤트를 검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끝난 거죠, 광고? 네, 네, 끝났습니다. 예. 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광고를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네. 네, 아. 생각해봐. 내가 이제 뭐 남자로서 내력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기능 자체가 소멸된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웃지 마세요. 안 웃었어요. 웃고 있어 지금. 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사전 검증하시고. 아, 마스크 속 못 봐가지고 네. 입꼬리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사실 저희는 울고 있습니다. 비공고를 할 때마다. 예. 야, 다 그래서 너 네. 여러분 출연료 나가는 거죠. 겁니다. 아, 예, 그럼요. 흥하셔야지. 예. 지훈아,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아, 그런 아니, 방법이 있었네.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아, 매우 능숙합니다. 네. 어, 여기 들어가야지. 있어요. 여기 들어갔어요. 있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빼. 큰데? 어. 지난주 한 주 쉬었더니 좀 헷갈리겠네. 아니야. 아, 저걸 또 빼는 거군요. 아, 그래. 레이더 내가 뭐 많이 썼다는 뭐 그런 걸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 법정에 뭔가 철가방 같은 걸 들고 오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 그래. 아, 법정에서? 혹시 이거는 아니시죠? 아니, 이걸 왜 갖고 와? 법정에. 아, 이 양반 큰일 날라고. 다른 거였습니까? 네. 큰일 날라고. 아, 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그 법정에서 네. 그 일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며칠 뒤에 이렇게 또 갑자기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판정이 나와가지고 네. 정말 너무 긴장했습니다. 사실 좀 그 부목사가 걸렸다는 얘긴도 들어가지고 정광호도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확진 판정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덜컥 걸려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저 민동기 우리 이현경 두 분도 네. 또 이렇게 원치 않는 네.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촉촉 하더라고요. 거기도 똑같은가요? 입 벌리고 코에다가 코를 넣고. 네. 네. 그래. 다행히 또 저를 검진해 주신 분이 저를 아는 분이어가지고 잘해 주셨어요. 네. 아 다른 의미로 아는 분이었으면 큰일 뻔했네요. 근데 끝도 없이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 그 돈을 안 내셨어요? 그래서? 네. 아 여기는 안 냈구나. 이게 이제 네. 이게 말하자면 접촉자가 있으면은 네. 돈을 안 내는데 저희는 저희 돈을 냈습니다. 만 원 정도. 어? CBS에서 이제 부담을 네. 해주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월요일 그 접촉 그 기자가 출연했던 월요일이고 저는 이제 화요일이라 저는 이제 스스로 가서 받았어요. 스스로 작업용이라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또 CBS 쪽에서 예. 아 그거 비용 처리 해주겠다고 해서 맞아요. 예. 네,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저는 CBS가 비용 처리 해줘. 그 기자는 그 확진 걸린 그 기자는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게 아직 제가 미스테리예요.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염 경로를 SNS에서는 왜 광화문 집회 취재 갔다가 광화문 취재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걸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알지는 못한. 왜? 그 양반이 왜? 아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먹어? 야, 근데 아니 형님 죄송해요. 아니야. 왜 이렇게 먹어? 아니 이제 화장실 가 보면 남자 화장실 가 보면 아예 속옷을 다 내리고 또 보는 분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누가 이렇게 해요, 남자. 누가 그렇게 먹어? 이게 뭐? 오늘 굉장히 귀여우신데 이발적 오셔가지고. 자, 그래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자 다음. 다음? 나 저요. 네가 해야지 네가. 네가 하세요 빨리. 예. 아니 뭐 의사세요? 네. 뭐 다음 환자 다음 환자 들어옵니까?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네. 검체하세요 검체. 네. 아 네. 저는 지금 이 역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정강훈 사태가 지금 시작되고 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련해서 지금 뭐 미래통합당과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강훈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을까,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왔을까라는 점에 어떤 이제 언론의 좀 의문, 네 책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간과가 됐던 게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어서 지금 네. 부분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광훈 목사가 뭐 처음부터 이런 좀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치 쪽에 좀 기웃기웃하면서 자기의 좀 네. 그렇죠. 2012년 쯤부터 이제 아니요 그 전부터 사실은 그랬어요. 2004년부터 네. 했었고 네. 이게 좀 역사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사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장로님이었던 김영삼 전부까지 우리 보수 개신교계 목사들은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박. 교회 성장에만 몰두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전광훈 같은 사람은 이제 김홍도가 사실 스승이었거든. 아 그래요? 김홍도 목사는 뭐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말이죠.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흥사 목사들의 그 강력한 기독교에서는 은사라고 말하는 그 능력이 뭐가 있냐면은 교인들 지갑 여는 것입니다. 적당한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내야 지갑을 많이 열어야 그래야 너희들이 뭐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위기에서 능히 극복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현세에서 저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당하게 이제 말하자면은 겁에 질리게 해놓고는 지갑을 열게 만들어서 그래서 돈을 내면은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내가 나름대로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이 계속해서 좀 뭐 그런 좀 부흥사 활동도 하면서 좀 명성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를 만들면서부터 뭔가 좀 정치적인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게 일단 가장 좀 그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뭐 이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근데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전광훈이 좀 뭐랄까요? 좀 앞장서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007년 4년에 이 전광훈 목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맞아요. 그거 기사 읽었어요. 지가 뭔데? 근데 사실은 부흥사들의 노하우가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슈킹해가지고 네. 야 나한테 잘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빤스가 네. 종종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성령의 본체다.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다. 본인이 하나님이다. 이거 이단이거든. 그 이단이 뭐냐면은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인 걸로 예수인 걸로 신인 걸로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거. 이게 얄짤없습니다.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기독교긴 한데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구원받으려면 뭐 오늘 뭐 집단 자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역시 또 이단이기도 한데. 그 예를 들면 뭐 종말론을 막 유포한다든지. 아, 종말론.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휴거 한다 이런 거. 다미성교회 이런 걸 막 사이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단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전광훈은 이단적 요소가 상당하죠. 그러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내버려 뒀어요. 왜냐? 자기들의 시국과는 또 맞거든. 시국과 때문에 뻔히 보이는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 세월호 참사가 있을 때도 뭐 이거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연설을 듣고 안 우는 사람은 뭐 대한민국 국민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뭐 이 보수 쪽에 서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많은 활동을 또 해왔고 실제로 본인이 기독당을 창당하는데 또 관여한 이제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 한나라당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 계열 쪽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이른바 이제 보수 기독교 그쪽을 좀 밀어 넣으려고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던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전광훈이 우리 당원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집회하는데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전광훈에 대한 역사 그리고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전광훈과 함께 뭐 손을 잡고 연단에 오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좀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와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거리를 좀 벌리려고 뭐 전광훈 목사를 뭐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시점상으로는 좀 많이 좀 늦지 않았나 네, 늦고 또 그 실제로 뭐 그냥 전광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자기 당원들한테 여기랑 완전히 이제 절단을 해라 절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뭐 계속 미래통합당은 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은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전광훈 목사가 이 자신의 좀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이 활동을 했을 때 언론 광고를 꽤나 많이 이용했다. 네. 저 많이 봤어요. 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뭐 지금 뭐 전광훈 목사가
그 지난 목요일이죠. 이 조중동에 이제 전면 광고를 내서 코로나19 상황과 이 사랑제일 교회 관련된 얘기를 본인이 했었는데 이 내용이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장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누구나 봐도 이게 가짜 뉴스인 명백한 내용을 그 광고 안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전에는 이제 검사자 수를 확 줄여서 확진자 수를 적게 했고 지금은 이제 검사자 수를 확 늘려서 확진자를 많이 내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확진자를 숫자가 아니라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네. 당연히 검사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네.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또 뭐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이 국민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며 또 아무에게나 자가격리를 강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자가격리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좀 확진자에 대한 접촉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좀 우려가 있는 사람들 자가격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좀 원칙적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누구나 봐도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을 넘어서서 가짜뉴스 유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중동 그러니까 세계 우리나라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이 세계 언론사에서 그 광고를 그대로 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실어오기도 했었죠. 네.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도 네. 실어왔는데 이 지금까지 실어왔던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이게 또 정광훈 목사가 개입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이 보수 교회 재단 그 보수 교회 쪽에서 막 이른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뭐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했을 때 그런 것도 언론이 계속 좀 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지금 이거 좀 사회적인 책무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이 신문을 만드는 건가라는 좀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차피 뭐 신문이 딱 나오는 거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광고 지면이라는 것은 뭐 해당 기업에 판매하는 지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뭐 안을 짜오든 뭐 사실 상관없이 실어주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품 홍보 관련된 내용이지 이게 의견 광고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문제야 그렇죠. 그 우리 평화나무가 하도 그 빤스 그리고 또 누구 있잖아요 그 빛과 진리 교회 그 똥 먹이는 교회 거기 우호적인 그런 광고를 마구잡이로 실어가지고 이런 광고를 마구잡이로 실어주는 국민일보를 규탄하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려고 했었어요. 네. 국민일보가 뭐 기사는 기사고 광고는 광고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광고는 터치하지 말고 실어줘라 돈 낼 테니까. 도대체 돈도 모았어요. 끝내 안 실어줬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막 그 모집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 12장.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다 소음일 뿐이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사랑이 빠진 국민일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빠진 국민일보를 규탄하면서 울리는 꽹과리 국민일보를 규탄합니다 이런 제목의 이제 광고를 내려고 했는데 결국엔 안 받았어요. 아니 기사는 기사 광고는 광고라면서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이제 노조 뿐만 아니라 계속 전화가 오나 봐요. 그 광고를 실었더니 맞아요. 예, 그래서 김용민 씨가 또 열심히 또 그랬거든요. 이 양아치 아니냐. 사람이 의리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광훈한테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고를, 그 돈을 받고 실어줬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정광훈하고 손절하면은, 이 씨 왜 뭐 하는 짓이냐, 이건 양아치 나는 짓이지. 진짜 줄기차게. 정광훈 씨가 열폭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하고, 이런데 막, 분노에 막,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야. 그걸 모르나? 정광훈도 참 사람이 너무 순진하네. 사람이 순진해요. 정말.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니 언론이 그런 줄 몰랐어? 근데 하여튼 뭐 정광훈보다 언론이 구박이야. 무엇보다도 국민일보는 진짜 이 나쁜 새끼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열심히 광고 실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민일보 보는 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아 정광훈이가 이렇게 국민일보 지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지면에 나올 땐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누가 그렇게 구분합니까? 최소한 광고를 할지라도 이게 돈 내고 그 실리는 광고를 할지라도 국민일보가 그 광고를 실어줬으니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야. 그렇죠. 특히 이런 교회의 의견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사같이 쓰여진 게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제품 같은 거는 그냥 뭐 크게 그림이 크게 들어가고 막 하니까 참 딱 광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의견 광고 같은 경우는 좀 글이 좀 많이 써있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인지 아니면 뭐 아닌지 뭐 그거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민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게 본인들은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렇지. 지금 그 정광훈이 그 8.15 집회를 하기 전에 두 곳에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두 곳에 광고를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뭐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그 이전부터 뭐 8.15 이전부터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좀 나오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고국 혹은 데스크에서 이런 광고를 걸러내야 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돈 들어오는 대로 다 받는 광고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회원하는 것도 받았어야지.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빤스 광고 중에는 뭐가 또 있었냐면은 집회 광고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 집회 광고가 보석 나오고 나서 했던 집회 광고도 실렸거든요. 그 사람들은 코스란이다 코로나19 방역에 그 코로나19에 그 걸릴 위기에 놓인 인물들이에요. 국민일보 광고로 인해서 그 코로나19 감염의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이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양산한 신문이 바로 국민일보입니다. 또 그리고 빤스가 세계 기독청을 만들 개싸우니 여러분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이런 광고도 냈습니다. 근데 세계 기독청이 뭐냐면은 이제 이슬람의 메카, 또 로마의 교황청, 또 이스라엘의 성지 같은 그런 기독교 성지를 서울에다 만들자. 그러면은 이 기독청을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렇게 되면은 매년 올림픽을 여는 효과, 매년 월드컵을 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발생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아니 여기가 도대체 서울이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유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바울이 요 한반도 근처에라도 왔었어요? 저기 몽골쯤 왔으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쪽이라도 왔었어? 근데 여기도 무슨 기독청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하게? 자기가 있잖아. 응? 정광훈 자기가 있잖아. 빤스? 아, 빤스 보러 오나? 매실청이나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거 만들어가지고 누가 와? 여기 와가지고 대체 누가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냐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성도들의 눈먼 돈 모아가지고 자기들 그 주머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저 모금하는 계좌가 사랑제일교회예요, 예금주가. 근데 말이죠, 사랑제일교회. 그 사랑제일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이런 식의 목적이 다른 헌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특별시에다가 기부금품 모집을 하겠다.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얼마까지 걷겠다. 얼마 이상 걷으면은, 얼마 이상은 못 걷게 딱 그 X 들어오면은 계좌를 차단하겠다. 이래야 되거든. 그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계좌로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계좌로 보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랑제일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야. 근데 사랑제일교회의 정관은 빤스 말에 따르면은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들어온 돈은 다 전광훈이 먹는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정관으로 돼 있다는 거야, 교회 정관이. 근데 그렇게 정관 만들면은 법정에 가서 통합니다. 아, 그래? 통해요. 그게 어떻게 통하지? 아니, 교회 정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비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교회 정관이 그러하다면은, 또 교인의 동의를 얻었다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 교회 자율성을 뭐, 엄청 존중해주네요. 근데 그 정관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빤스가 말하기를 황교안이라는 거야. 아, 진짜로? 황교안이 만들었다고 지가 얘기했어. 육성이 다 남아있습니다. 아하. 골 때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기독청에다 헌금했다?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다 헌금한 꼴이지. 그러면 정광훈이 그냥 먹는 꼴이지. 그 굉장히 대단히 위험한 헌금인데 국민일보와 그냥 광고로 실어줬어요. 그렇죠. 네. 뭐 특히 뭐 광고뿐만 아니에요. 근데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최보식 선임기자가 지난해 10월에 빤스 인터뷰했어요. 네, 정광훈 목사 인터뷰했습니다. 네. 저는 뭐 언론에서 뭐 인터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좀 상황에 놓여 있는지 또 대중들로부터 어떤 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좀 황당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가 있으면은 그거를 또 걸러주든지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최보시 터닝 기자의 인터뷰에서는 사실상 정강훈의 얘기가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다 실려졌었어요. 그래서 뭐 누구나 지금 다 뭐 지금 그게 음성은 남아 있는 모르겠지만 다 이미 다 기록된 그 빤스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뭐 하여튼 뭐 변명을 막 한 거죠. 뭐 사실은 뭐 내가 그냥 딴 데는 딴 사람들은 다 목사 안 믿는다고 하길래 뭐 나는 뭐 우리 교회 신도들은 그냥 빤스를 다 내리라면 내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한 거다 농담 삼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팩트체크 없이 그냥 실어준 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뭐 당시에 이제 그 광화문 집회에서 뭐 경찰과의 좀 충돌이 있었고 뭐 이거 관련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 정강훈이 얘기했던 그대로 그냥 실어줬어요. 비판적인 얘기 없이.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했던 최보식 씨가 마지막으로 썼던 글이 있는데 그 온라인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의견은 여기에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전 국정농단 촛불집회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지만 이번에는 이건 나라냐라는 구호가 보였다. 이 박근혜 정권을 극복하고 진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퇴행했다는 뜻이다. 이 참석자의 연령대는 낮아졌고 특히 주부가 눈에 많이 띄었다. 이 주부들이 몰려나온 것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구나. 7시간 가까이 집회 현장을 돌며 관찰한 내 결론이었다. 네, 이렇게. 아, 그때 종북 사태 있었을 때. 아니요. 그 이후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당시 이게 이제 뭐 조국 관련된 집회는 아니었고 어쨌거나 이제 광화문 보수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였던 거죠. 였던 건데 이렇게 뭐 언론에서 뭐 인터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아무런 이런 좀 여과 장치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보여줬고 결과적으로는 이 정강훈 목사를 미화하는 그런 인터뷰라는 결론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데 좀 언론 조선일보가 좀 책임이 좀 책임감을 좀 느게 되지 않나. 그렇죠. 이 사람을 여기 이렇게까지 키운 거는 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는 거죠. 정광훈은 그 괴물입니다. 제가 보기엔 괴물이에요. 그 미군 기지에서 복국물을 한국 서울의 하수도로 막 흘려보내가지고 나중에 한강에서 괴물이 나왔다. 이게 영화 괴물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개신교회가 이런저런 독국물을 하수구에 부어서 전광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극우적 파시즘을 추종한 것, 아울러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오늘의 전광훈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좀 뭐랄까요? 하여튼 그 주변에도 이 정광훈 목사를 그 지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구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뭐 그분도 이제 뭐 기독교인이긴 한데. 근데 뭐 참 어떻게 이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마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보수 기독교 이쪽에서 이 정도의 지위까지 자리까지 차지하게 됐나. 근데 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김용민 PD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가 최근에 뭐 코로나19뿐만 아니고요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비춰지고 있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훨씬 네. 많죠.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은 줄어들지가 않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기독교인들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 그런. 근데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많은데 많지만은 교인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 신자들이 성지순례처럼 요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제 한 분이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일단 저 그 900만 대로 나오는데 네, 그 정도 나오죠. 근데 이제 900만은 뭐 이런저런 뭐 이단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허술한 얘기도 나오고 이 정교인구는 5년에 한 번씩 조사합니다. 네. 그런데 각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주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인이 주는데 지난번 통계는 교인이 늘어난 걸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기성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간 그 교인들이 어디 딴 데 갔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난이 뭐냐면 거꾸로 해보세요. 가난? 안가난? 아니 가난 거꾸로 해봐요. 안 나가. 안 나가. 그 기독교인이긴 한데 안 나가는 교인들. 집에서 그냥
그 대략 한 200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다면은 교인 수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 결국 이제 그 안 나가 교인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아예 기독교를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사실 이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네.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도 가고 성당도 아, 가고 초코파이 때문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다이어트 소재를 뽑았기 때문에 종교행사에서 일절 그런 거 받지 못했습니다. 아. 네. 아, 그때 중대장이 강성범 씨 닮았는데. 볼 때마다 살이가 끌어올라요, 저는. 네. 아, 그래가지고요. 아,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어쨌든 갈 때마다 다 일단 교인으로 등록을 했어요. 아, 갈 때마다? 네, 그 뭐 이름 적고 뭐. 야, 전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세례도 받고. 아, 네, 네. 좀 그랬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혹시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톨릭이나 불교는 종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숫자를 헤아릴 수 있어요. 또 무슨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은, 교인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고, 뭐, 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저 성당 가는 일도 거의 없고 거의 그러니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또 불교 천주교는 지금 코로나19 맞아가지고 그 모여서 하는 집회를 하지 않아요. 네. 네. 근데 개신교는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또 100개가 넘어요. 거기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거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지들 화나면 그냥 따로 차리는 거야. 지금 사실 빤스 같은 경우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이라는 교단이 있었는데 이 교단이 백석대학교 아시죠? 네. 백석대학교가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백석교단하고 합쳤어. 백석대신이 됐는데 백석대신에서 갈라져 나온 야 우린 백석하고 합치지 않을 거야 해서 대신이 또 따로 나왔어요. 백석대신과 대신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빤스 교단이 원래 대신 출신이니까 네. 근데 둘 다 빤스를 내쫓았어요. 그럼 빤스는 목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빤스가 대한예수교장로에 또 다른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기는 누구나 다 정상근 동지도 네. 마음만 먹으면 목사가 목사 할 수 있어요. 정상근 목사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목사. 목사예요, 목사예요. 아니, 실제로 저 그 예전에 제가 2005년쯤이었는데 그때 150만 원만 주면 석 달만 다니면 속성 과정으로 목사 안수를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군소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군소교단은 또 어떻게든 목사 수가 많으면 교단의 세도 커지니까 열심히 또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목사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정말 양아치 같은 아무 어떤 그런 소용도 안 된 인간들이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게요. 한국 개신교회의 그 병폐입니다. 예, 결국 정광훈도 그 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적당히 교인들한테 공포심 줘가지고 지갑 열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교회당 크게 짓고 그렇게 해서 또 교인들이 모이고 또 전국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수금하고 그런 식으로 또 교인들한테 아멘 세례 받고 아멘 그렇게 해서 목사를 하면은 할만하죠. 능력이 있는 목사 같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가 경건의 훈련이 돼 있고 또 신자들에게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고 그래서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크게 짓고 교인 수 많으면 주차장 평수 넓으면은 그걸로 장땡인 거예요. 주차장 평수 넓은 걸로.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개신교는 이게 병폐가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이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빤스교회 부근의 어떤 식당, 아주 허름한 식당에 붙은 팻말을 보면서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한 팻말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아, 이게 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천국 문에도 붙어 있을 것 같아.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받습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적 테러를 감행해 놓고, 네가 교인이었어? 그럼 뭐 했는데? 이 꼴이 나도록 뭐 했는데? 이런 질책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봤습니다. 이게 천국문에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관우는 라이트클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억 티셔츠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번만 주세요. 자, 문자 번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010 2611 5040 010-2611-5040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어 티셔츠 여벌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큰 사이즈에는 많이 남았나요? 네. 큰 사이즈 방법이 있습니다. 큰 의자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네. 그럼, 예. 예. 아니면 두 개 사서 잘라붙이십시오. 예전에 제가 맘마이스 했잖아요. 맘마이스. 네. 맘마이스 할 때 저의 의상, 여성 의상을 누가 준비해 주었냐 하면 우리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해 주셨는데, 아니, 이 옷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했는데, 두 개 이었어? 아주 짧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두 개 이었습니다. 예. 자, 예전에 또 한 번 제가 그, 언제야? 그 국회에서 네. 김용민이가 막 KBS 라디오 진행한다고 시비 거는 국회의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나 불러라. 내가 나가서 증인으로 얘기하겠다. 내가 도대체 당신들이 틈만 나면 나를 뭐 정권에서 꽂아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거기서도 나를 정권 실세라고 합니다. 예. 내가 가서 해명하겠다. 그래서 진짜 부르면은 네. 그 맘마이스 복장으로 나가보려고 네. 나가보려고 했습니다. 네. 방호 요원들한테 제지다. 아니 왜 왜? 아니 무슨 옷을 입고 왔다고 왜 제지를 해? 그 복장에 대한 차별이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네, 부르면 이제 정장 입고 네. 들어가셔서 이제 자켓을 딱 벗어. 그래 본능 겁니다. 23억. 슈퍼맨. 이러면서. 아 불러줘. 이거 입고 갈게. 아니 실제로 예전에 저기 뭐야 그 빤스 목사 때문에 제가 경찰에 한번 불려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번 불려 나가서 세 번이 다 무혐의로 났는데 하나는 아직 수사 중이고. 처음 나갔을 때 사실은 양복에다가 정장에다가 그 왜 예전에 쌍방울 반스 있잖아 흰 반스 그걸 입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평화나무에 네. 직원들이 말리더라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희화가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히 또 준비한 게 바로 반스 티셔츠. 아 네. 그때 한번 입고 오셨죠. 네. 네. 아, 근데 요즘 그 흰 반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니까 나 또 알아봤는데. 거의 없죠. 요즘 네. 다 사과 기부시잖아요. 저들이.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예. 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제가 요즘,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 수련생 과정. 아직 이제 전도사인데, 한 2년 해야 돼요. 아, 2년이나 아. 해야 돼요? 네, 그 1년에 한 번씩 한 일주일 갔다 와야 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 네. 제가 어디 간 건 아니고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김용민 브리핑이 쉬고, 또 내년 8월 말에도 좀 쉬고, 네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 6월에 목사 고시를 봅니다. 아, 목사 고시. 목사 네. 고시. 아, 시험도 합격. 보셔야 되죠. 네. 합격하면은, 예,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가 돼서 이제 적당히 이제 긴장감, 공포감을 주면서 지갑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지갑 많이 여기 하셨는데. 아니, 지금 만 원, 주셔서. 2만 원 뭐 이래서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10만 원, 20만 원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질이 있는 목사입니다. 하다못해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낸다. 그러면은 뭐 강매해야지. 강매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 네. 그래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현경 앵커 수고하셨고 네. 정상국 기자님 네. 민동 기자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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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